ASMR 하지 마요. 왜? ASMR? 내가 직장인들이 왜 커피를 달고 사는지 알겠어. 아침부터 촬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강유미 씨 혹시 아세요, 선생님? 이래서 ASMR 소리가 나왔구나. 왜요? 강유미 씨 채널이 ASMR 아, 그 유명하잖아요. 채널도 해? 유튜브? 오! 하시면서 ASMR. 혼자 1인극 하시면서 ASMR 아, 이분이 하시는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했는데, 이혼을 왜 했을까 궁금해서. 개인 사생활인데 말을 해도 돼? 네. 그냥 점을 봐봐요. 점을 우리 봐봐. 그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선생님들 흔한 얘기로 이제 왜 이혼했나? 그거 아니 그 뭐라고 하지 그거를 남편을 막 결혼 막몇번 해야 되는 거 뭐라고 하지? 예, 그런 진짜 그런 사주인지. 강유미 씨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강유미 씨의 사주에도 그런 사주가 있어요. 흔히 말해 남편의 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사주예요. 왜냐하면 강유미 씨의 사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서 일어나야 되는 사주고 항시 외로운 사주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강유미 씨가 약간은 이게 뭐 병까지는 아니겠지만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은 범상치는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흔치는 않을 거라 그래.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두 분의 뭐 이혼 사유다, 뭐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뭐 보통 연예인 분들은 뭐다 뭐 성격 차이예요, 뭐예요 이럴 수는 있겠다만 나는 한편으로는 강유미 씨 편을 드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남편분의 흠을 좀 잡고 남편분을 조금만 언급을 하고 싶다면은 강유미 씨를 되게 외롭게 뒀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유미 씨를 뭔가 이해하는 행동을 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품어주지는 못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 강유미 씨는 원체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이 생각에 꼬리를 물게 만들었던 형국인지라 강유미 씨가 그런 결정을 하는데 한몫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또 웃긴 게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은 또 그래. 곶간이 이상하게도 많이 힘들었다 이 소리도 나오거든요. 흔히 말해 그래도 부인이면은 남편분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뭔가 안정도 시켜줘야 되고 뭐또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서로 두분 간에 마찰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힘든 결혼 생활. 흔히 말해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평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둘의 마음은 조금 속고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유미 씨는 원체 안으로 파고드는 사람일 거라 그래요. 근데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안에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약간 그러한 코드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둘이 대립되거나 상대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강유미 씨가 실질적으로 원체 힘들고 또 하나는 이 힘든 와중에 뭔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각이 자꾸만 많아지다 보니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저는 싶네요. 아무튼 씁쓸해요. 그런 나중에 식으로 생각. 재혼은 가능할까요? 정임 씨 재혼 가능해요. 재혼 가능.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시지? 아, 마흔 후반, 50대 초반 되면은 뭔가 또 좋은 소식 있지 정유미 않을까요? 씨가 편집점, 일단 편집점. 편집 없어요. 나랑 동갑이네?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한 중반에서 초반 정도에 또 미안한 한다고. 얘기지만 저거 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제 의견은 아니에요. 일단은 알겠습니다.